두 번째 에피소드는 Introducing the Task Module. 태스크 모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엘릭스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태스크 모듈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앱을 하나 만듭니다. New, Mix New, Sender, 다음에 Super 돼 있어요. Super 옵션을 줬죠. Super 옵션을 준 이유도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창을 열고 그죠? 다음에 Mix New Mix New Sender Super. 이미 한번 요걸 만들었던 적이 있군요, 제가.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지우고 그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Sender 여기 있군요. 얘는 지워버리고 지우고 과감하게 지우고 그러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요렇게 믹스 뉴 다음에 대시 대시 SUP 요렇게 옵션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만들면은 뚝딱 그리고 0.1초 만에 만들어지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믹스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의 명령어 execution commander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mix라고 하는 앱 로트라고 그런 다음에 new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그다음에 send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죠? send라는 이름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슈퍼바이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슈퍼바이저가 있는 식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이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새로운 VS 코드를 열었어. 여러분들 VS 코드 작동법은 다 이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샌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여기 있죠. 자,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립도 있고 립이 라이브러리란 뜻이에요. 지금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테스트가 있고 들어왔습니다. 립 들어있고 샌더 있고 어플리케이션 EX라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EX가 있고 그다음에 샌더 EX가 있고 샌더 EX가 있죠. 그리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이렇게 샌더 테스트 있고 테스트 헬프라는 게 있어요. X 유닉스 not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슈퍼 옵션을 주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그 모습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다시 커맨드 라인을 열고 이번에는 믹스 뉴 해서 노슈프라고 할까요? 노슈프 샌더 이렇게 그냥 샌더만 할게요. 이번 슈퍼 옵션을 두지 않고 샌더만 열어보겠습니다. 슈퍼 옵션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같으니까 서로 동작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샌더 2라고 할게요. 샌더 2. 마찬가지로 0.1초 만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걸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더 2. 방금 만들었던 샌더 2가 여기 있죠. 샌더 2를 열어보죠. 자, 열어보니까 좀 전에 만들었던 샌더 그리고 슈퍼와 다른 점. 보시면 얘는 샌드 투 EX 이거 데프 모듈 샌드 투 EX 요것만 있어요. 헬로우가 있고 뭐가 없나요? 좀 전에 봤던 어플리케이션 폴더가 없죠. 여기는 샌드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요게 있잖아요. 여기 샌드 폴더 라이브러리 밑에 샌드 폴더가 있고 목이 좀 잠겼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슈퍼 옵션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샌드폴더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죠? 자,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테스트, 좀 전에 봤던 테스트, 요두 개의 테스트 같이 있죠. 샌드 헬프가 있고 이 테스트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시장에 출시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점 찍혀 있는 포맷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말 넘기면 정리를 할까요?
format.formatalexs. 얘는 format.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코드를 정리하는 도구. 하는 도구이자, 그리고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는, 오류를 찾는 간단한 도구가 이 format.exs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트 폴드. 우리가 작성한 코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도구. 확인하는 방법. 자, 그리고 또 다른 폴더도 하나 있죠. 테스트 말고도 밑에 git ignore 있는데, 요건 git이에요. git 수업은 따로 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git 수업에서 git ignore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mix.exs 파일이 있어요. 여기 뭔가가 이렇게 적혀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send이다. 얘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네임이죠. 그죠? 그리고 버전. 버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버전이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사용된 엘릭스의 버전. 엘릭스의 버전. 버전인데, 여기 1.14하고, 다음에 이런 표시가 있죠. 그죠? 이거는 엘릭스 1.14부터 1.20까지. 라는 의미예요. 엘릭스 버전 1.14부터 1.20. 이 사이 버전의 엘릭스 언어. 엘릭스 언어도 버전이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어플 앱이니까. 우리 앱이 버전이 있듯이 엘릭스 언어 그 자체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tart permanent에서 mix environment 호출하고 production 돼 있어요. production 나중에 이거는 production입니다. production과 development 의미는 좀 다른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mix environment. mix의 environment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단 말입니다. mix 모듈. mix 모듈의 environment. environment의 약자예요. environment인데, 이게 env입니다. environment는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동작 환경. 이 개념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동작 환경을 의미하고. 다음에 depth 펑션을 호출하고 있어요. depth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런데 앞에 모듈명이 없잖아요. 모듈명이 없단 말은 이 모듈, 지금 이 페이지, 지금 send mix project라고 하는 이 모듈에 있는 depth라는 펑션을 호출하는 말입니다. 그죠? 펑션 depth를 호출해서 그 리턴 값, 리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졸트를 여기 이 자리에다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depth라는 펑션이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있네. 여기에 지금 다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주석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값, 요 리턴 값이 이거잖아요? 리스트죠, 하나에. 리스트.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얘는 리턴, 리턴이 어 리스트. 요 리스트에. 요 리스트가 어디 들어가냐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그죠?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펑션. 이 지금 보고 계신 게 다 펑션입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펑션이고, 프로젝트라는 펑션이고, 그리고 아규먼트는 제로예요. 아규먼트는 제로.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def. 마찬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펑션이고, 얘도 아규먼트는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리턴 값이 이 리스트입니다. 그죠? 요 리스트를 리턴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펑션입니다. 얘를 누가 호출하냐니까 이 프로젝트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얘들은 나중에 엘릭스 시스템이 다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엑스트라 어플리케이션 해서 샌더 어플리케이션, 샌더의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샌더 어플리케이션 여기 있죠? 얘입니다. 얘가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모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게 the starting point, of our app.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지점. 그게 use application이라고 매크로인데, 매크로 개념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start라는 펑션 있잖아요. 이 펑션을 시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펑션을 시작을 하면은, 이 펑션을 호출하면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좀 더 믹서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이게 모듈 대. 이 MOD는 모듈의 약자입니다. 모듈의 약자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텅 빈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텅 빈 리스트는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샌더 어플리케이션의 스타트 펑션. 그죠? 얘를 호출할 때 별도의 아규먼트는 주지 않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는데 왜 여기는 주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텅 비어 있잖아요. 원래 엘릭스는 이렇게 두 개의 아규먼트를 요구하는 펑션에다가 아규먼트 없이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떠요. 그런데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릭스가, 엘릭스라는 언어가 우리 대신에 모듈을 넣어, 여기 아규먼트를 두 개를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그것이 여기에 전달돼요. 어플리케이션의 타입 아규먼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엘릭스가 한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규먼트를 전달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 있나 믹스 들어서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죠? 그리고 믹스 인바이러먼트 펑션 요 내용은 나중에 컨피그 파일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depth 펑션은 뭐냐니까 이 리스트를 지원하는데 리스트 오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즈. 그러니까 external 외부. 외부에 있는 external application.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우리 어플리케이션 밖에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왜 필요하냐니까 necessary to learn our app. 우리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다른 사람이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의 목록. 요게 얘기들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을 동작하는데 다른 사람이 개발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 depth는 dependency의 약자입니다. dependency의 약자. dependency는 의존한단 말이죠. 그죠? 의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의존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자, readme.md는 이거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요 부분 우리 어플리케이션 어떠어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슈퍼 옵션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send2였죠. 그죠? 얘는 믹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보니까 비슷합니다. 위에는 거의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어플리케이션 있고 로그 있고 뭐가 없나요? 밑에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다 믹스 엑스에서 요 부분이죠. 모듈, 샌더 어플리케이션 모듈. 요 부분이 빠졌습니다. 요 부분이 빠졌어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슈퍼바이저가 없는 형태는 요런 형태예요.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있는 형태는 요런 형태입니다. 그럼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 엘릭스 기초문법 공부할 때 여기 요런 형태를 많이 봤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슈퍼바이저도 아마 공부를 하셨겠네요. 지난 기초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슈퍼바이저가 있다. 여기에 믹스 뉴에다가 mName이죠. mName 넣고 다음에 슈퍼 옵션을 주는 겁니다. 슈퍼바이저가 있는 앱이 돼요. 자, 그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요거는 다 살펴봤으니까 하나는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닫아놓고 지금 우리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으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샌더 우리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있고 그 밑에 어플리케이션 EX라는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샌더 EX 해서 우리 예제가 있죠. 요것도 닫아버리고 자, 코드입니다. 요 코드 이 교재에 딸려 있는 코드예요. 그 중에서 샌더. 이 샌더도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샌더라는 폴드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슈퍼바이즈 앱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있고 여기도 어플리케이션 있는데 같은 이름의 send 어플리케이션 얘도 send 어플리케이션 같은 이름의 두 가지 모듈이 있으면 프로그램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모듈 이름은 반드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같은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모듈에만 사용되어야 돼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돼 있고 어플리케이션 체인지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돌리려면 이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다른 모듈 얘는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석 그죠? 주석 처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샌더도 지금 현재 이렇게 샌더라는 게 있어요. 요게 현재 이름이 샌더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그죠? 그럼 샌더라는 모듈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샌더1 혹은 IX 이거잖아요. 샌더2, 샌더3, 샌더체인지4 얘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다운로드 코드가 아니라 요게 맞군요. 다운로드 코드 받았고 샌더 들어와서 IX SMIX 동작을 시키게 보겠습니다.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IX 환경으로 들어왔어요. IX 환경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들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럼 바로 여기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 이메일, 다음에 프로세서 슬립,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펑션, 기본적인 펑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펑션을 호출하는 방식은 모듈 이름, 점, 다음에 펑션 이렇게 되죠. 요걸 그대로 제가 IX example EXS에 옮겨놨어요. 옮겨놨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뉴에 자, 요 부분입니다. send email 해서 정리를 하고 send email 이렇게 보냈습니다. 1초, 2초, 3초 지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 결과 send email의 문법 어디 있나요? send의 send email 여기 문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기초 시간에 여러분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 IX 볼까요? 이메일즈. 자, 이메일즈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네 개 이메일이 딱 나타나요. 우리가 베리어블 이메일즈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기에 보시면 파일이 iex.exs라고 돼 있죠. 앞에 점이 하나씩 있고 여기에 있는 파일 내용은 파일 여기 이 모듈에 있는 이 내용 요거는 자동적으로 IX 환경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name equal register team Jupyter 라고 쓰겠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recompile 해야 되겠죠. 새로 compile 하고 그런 다음에 name 잘못됐네요. name 하면은 그렇죠. 이 EXS 파일 EXS 파일은 recompile 하더라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EX 파일과 EXS 파일의 차이점은 우리가 기초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컴파일할 때 포함되는 파일은 이 파일이고 EXS 파일은 컴파일할 때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컴파일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컴파일했을 때 빌드가 만들어지잖아요. 빌드 속에 포함되는 파일들은 EX 파일만 포함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EXS에 있는 파일들 얘들은 빌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IX에서 조금 전에 이메일즈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IX 환경을 실행할 때 얘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임은 어떻게 되나요? 네임은 팀 주피터잖아요. 네임은 이렇게 하면 L가 뜬단 말이에요. L가 뜬 이유는 이 팀 주피터가 불려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불려오지 않았느냐니까 우리가 이 IX 환경을 시작할 때 지금 IX5잖아요. 환경을 시작할 때 얘를 불러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IX 환경을 시작하면 이제 네임을 부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팀 주피터에 항상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팀 주피터의 디스코드 대화방 있죠.
팀 주피터. 주피터의 디스코드. 워드 대화방. 해서 중고교 과정. 과정 들어오셔서 질문하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컴파일. 요 리컴파일에서 해당되는 거, 리컴파일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그거는 여기 EX 파일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send EX에 새로운 펑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send 펑션에 그래서 def, def에서 who is do I output 그래서 I am Jupiter. 이런 펑션 하나 만들었죠. 이번에는 여기서 리컴파일 하겠습니다. 리컴파일 한 다음에 샌더 모듈이죠. 좀 내려올까요? 오오오오오 다른 책이 열렸네요. 닫아놓고 오케이 들어서 샌더의 who is 이렇게 바로 떴죠. I am Jupiter. 그리고 OK가 뜹니다. OK는 뭐냐니까 왜 OK가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OK가 나오는 이유는 엘릭스는 반드시 엘릭스의 모든 펑션 should return something 뭔가를 return해야 돼. 뭔가를 return하는데 그것은 value가 되거나 value가 없으면은 그냥 OK라는 아톰입니다. 아톰. OK라는 아톰을 리턴하도록 엘릭스가 기초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밸류를 리턴하면은 그 밸류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OK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IOPUT은 리턴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리턴하는 것과 리턴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을 리턴할게 한번 적어놓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recompile 하고 다음에 점점 불렀던 send who is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OK가 아니고 1이 리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면은 모든 엘릭스 펑션은 반드시 뭔가를 리턴해야 되고, 그죠? 리턴하는 것은 밸류.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밸류. 조금 전 같은 경우 1이었죠. 1이라고 하는 밸류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임의로 리턴하는 게 없으면은 그때는 OK를 리턴한다. OK. OK란 아톰이에요. 앞에 콜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톰이 되죠. 그죠? 그럼 리턴 IO 이렇게 I output I am Jupiter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I am Jupiter라고 put 표시하란 말이잖아요. 표시하는 게 표시됐죠. 그럼 얘는 리턴하는 게 뭐냐? 리턴하는 게 없어요. 얘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No return이에요. return 있고 얘는 얘를 side effect라고 얘기합니다. side effect. 그래서 return하는 것과 return하지 않는 것, 뭔가를 return하지 않는 펑션들, 그죠? 리턴 값이 없는 펑션, 리턴 펑션이라고 이렇게 모든 펑션은 다 리턴해야 되는데 리턴 값이 없는 펑션들 그럴 때는 엘릭스가 OK를 대신 리턴한단 말이에요. functions without return value 이것들을 side effect 다른 말로 impure f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impure function 리턴 값이 있는 것들은 다 pure인데 impure function들 impure function들은 side effect가 이건 영어가 좀 맞지 않겠네요. 취소. impure는 좀 다른 의미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side effect return value가 없는 function들 impure function 그러니까 모든 function, 모든 expression function, 모든 expression all expression 펑션도 익스프레션 중에 하나죠. or function and including 펑션을 포함해서 모든 익스프레션들은 should return something 뭔가를 something 뭔가를 return해야 돼요. 그죠? 근데 return 어떤 펑션들 지금 같은 경우 이 펑션의 경우에는 분명히 1이라고 하는 게 리턴 되는 게 있죠. 그죠?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을 리턴하지 않는 경우, 요 경우잖아요. 요 경우에는 리턴 값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엘릭스가 대신 OK라는 걸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왜 리턴 값이 없느냐는 거죠. 그죠?
모든 익스프레션은 다 리튼값이 있는데 왜 얘는 없느냐?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IOPUT 하고 난 다음에 리턴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OK 이메일 샌드 이거 우리가 리턴한 값이에요. Return value of hours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정했죠. 우리가 만약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 뭐 지워버릴까요? 지운 다음에 실행해 보죠. Recompile 하고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죠. 샌드 후이자니까 OK만 리턴되고 있는 그죠?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왜 IOPUT은 리턴 값이 없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리턴 값이 있는데 리턴 값이 없는 이런 펑션들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합시다. 사이드 이펙트. 그래서 펑션 or expression without return value are called side effect. side effect라는 말 앞으로 적으면은 아 이건 리턴 값이 없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side effect가 있다. side effect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side effect 원래 functio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하나의 input을 받아가지고 그 input을 output으로 만들어주는 게 function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펑션들은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만 받고 아웃풋이 없는 펑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이드 이펙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예요? IOPU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주로 IO 펑션들이 그래요. IO 펑션. IO는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 간의 대화에 사용되는 펑션들. 그걸 IO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input과 output. 그것입니다. 그, 줄여서 IO. IO는 컴퓨터 자체와 컴퓨터 외부 간의 대화. 그걸 IO라고 표현해요. 요런 펑션들은 side effect라고 표현하고, 전형적으로 다 impure 펑션들입니다. 이 side, 모든 impure 펑션들이 다 side effect가 있는 건 아니지만, side effect가 있는 펑션들은 전부 다 impure 펑션이에요. 퓨어 펑션과 임퓨어 펑션 차이점은 우리가 기초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텐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퓨어 펑션은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반드시 같은 인풋에 대해서 같은 리졸트가 리턴되는 겁니다. The same input always 항상 이렇게 always is a return the same return value 그러니까 result 혹은 value 이렇게. 같은 결과 같은 value 네.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하라고 그러고 더하기 할까요? a 더하기 b 예를 들어서 펑션을 더합시다. 그래서 def add 2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2 돼서 a와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리턴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펑션이 있다고 상정하죠.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리컴파일 한 다음에 다시 볼까요? add 2에다가 1 넣고 2 넣으면은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은 아, 모듈명을 안 적어줬군요. 오케이. 그다음에 sender에다가 add 2. 글자 보이나요? 그래서 1 2 하면은 이렇게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1000번을 하든 만번을 하든 항상 3이 나오죠. 같은 1, 2에 대해서 같은 3. 그죠? 위에 이 경우에 1, 2가 들어갔고 이 경우에도 1, 2가 들어갔죠. 이 경우에도 3이 리턴됐고 이 경우에도 3이 됐잖아요. 인풋 값이 같으면은 결과 값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요게 퓨어 펑션입니다. 이게 퓨어 펑션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펑션들. 어떨 때는 1 더하기 2를 했는데 어떨 때는 3이 나오고 어떨 때는 4가 나오는 것을 impure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 여러분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